가장 핫한 이분 이진수. 야 우리 또 연예인 그런 거 하자. 아니 아까부터 그런 사람 하지 마. 개인적으로 이분이 연예인보다 더 유명하지 않을까. 유명하지.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지금 이틀 만에 탄핵됐죠? 방통위원장에서 이제 탄핵해갖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선생님? 그 양반은 화를 자초한 거지. 그냥 박대통 그냥 당신 자기 하던 거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좋을 것을 뭐 라인 한번 제대로 잡아타고 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본다고 나왔는데 그분은 화를 돋군 거지.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있어. 자기 운세가 사나웠고 자기가 안 좋은 거를 사람들이 다 모르고 사는데 죽을 때가 되면은 백사람이 그쪽 가면 죽는다고 말리는데도 꼭 가. 왜? 자기 팔자대로 땜을 해야 되니까. 그런 식으로 본다면 딱 그 이진숙이란 분도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뭐 정권의 힘을 빌렸는지 뭐 나라님 그쪽을 갖다 탔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분은 제대로 죽어나갈 거야. 쉬운 말로, 쉬운 말로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이제 아마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건데 그 양반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화를 피할 건데 알려지는 바람에 자기의 잘못들이나 이렇게 했던 행동들 그거의 대가를 분명히 치룰 거야. 바보 같은 사람이야.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내 거를 못 보는 거지. 방통위원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유 다 됐지. 아 끝난다? 아무리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 한다 하더라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무튼 그 사람은 그냥 화를 자초한 거야. 자기보다 자기가 팠다. 그렇지.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독선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. 그리고 그 사람은 참 그런 게 있어. 강한 사람한테는 비비고 약한 사람은 받는 그런 못된 그런 근성이 DNA가 있는 분 같아. 아무튼 그분은 아마 그분의 운명은 이 늙음악이 그분한테는 굉장히 아픈 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.